지리산 함양시장은 1983년 형성되어 128개 점포가 자리한 상설시장이다. 2일과 7일에는 5일장이 열려 상인과 방문객 모두 부쩍 늘어나 활기가 넘친다. 지리산 함양시장은 시장의 이름처럼 깨끗한 지리산 자락에서 자라는 농특산물이 가득하다. 잘 다듬어진 파는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는 삼겹살과 함께 먹을 파절임이 되고, 쪽파와 콩나물은 쓰린 속을 달래줄 시원한 콩나물국이 된다. 무청 시래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밥 한 숟가락 위에 올라가는 시래기 된장지짐이가 되고, 튼튼한 자루와 날카로운 날을 가지게 된 칼은 생선가게 주인에게 삶의 도구가 되어준다. 새하얀 꼴뚜기는 올겨울 끼니 때마다 반찬으로 나올 꼴뚜기 조림이, 커다란 대구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먹을 대구탕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갈치는 큰딸이 좋아하는 갈치조림이, 푸른빛을 자랑하는 고등어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가 된다. 지난 가을 수확했던 곡식들을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마을버스를 타고 장애운 할머니들이 긴 줄을 섰다. 지리산 자락에서 반짝이던 곡식들은 이제 설에 내려올 아이의 손에 쥐어줄 한가가 되고, 겨우내 입을 지겁게 해줄 주전부리가 된다. 시장 골목을 누비다 보면 달콤한 냄새와 질글거리는 소리에 절로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있다. 지리산 함양시장에서는 다양한 주전부리를 만나게 된다. 추운 겨울이면 뜨거운 국물이 간절해진다. 커다란 가마솥에 팔팔 끓고 있는 피순대가 뚝배기에 가득 담긴다.